자, 오늘 2019년 1월 14일. 오늘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볼게요. 아침 되면 이제 증권사에서 이런저런 그 시황 이야기하고 레포트 뭐 나왔는지 이야기를 줘요. 이 중에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좀 자세히 보고 싶은 거는 FN 가이드에 들어가서 오늘 올라온 것 중에 좀 중요한 거 레포트 읽어보고 시황 보고 하는데, 사실 시황은 뭐,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보기는 다 봐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나를 보게 되면은, 어제가 별로 안 좋았죠? 그러면 왜안 좋았는지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게 많거든요. 뉴욕 같은 경우는 셧다운 장기 우려 등으로 소폭 하락. 그리고 다우가 조금 빠졌고. 근데 이게 만약에 조금 올랐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셧다운 장기 우려 등 해소 등으로 소폭 상승,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그냥 뭐 넣는 거고, 이걸 어떻게 아냐면, 이거 글 쓰는 사람을 내가 알아. 걔네들이 글이 나오면은 그 글에 맞춰서 가지고 써. 오늘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9거래일 연속 상승 속 차익 실현 등으로 하락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조금 빠졌어요. 조금 아니구나. 1.9%, 유가가 1.9%면 많이 빠졌죠. 이렇게 빠져서 차익 실현으로 하락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빠지면 차익 실현으로 하락 넣으면 이거 1년 내내 써먹을 수 있어. 내가 볼 때는 얘가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이거 매번 써먹거든, 이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시장에 지금 돈이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돈이 나갈 건지에 대한 거를 생각하는데,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모든 걸다 알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틀릴 때가 있고, 배우는 과정이고, 뭐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이제 다른 거는 제가 이제 뭐한 20년 했다는 거, 그중에서 한 10년 정도는 이거를 업으로 먹고 살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뭐큰 성과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우리 이 방송을 저 흑수저에서 언젠가는 슈퍼 개미로 할 건데, 이 중요한 게 언젠간이죠. 제가 그 언젠간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슈퍼 개미가 아니라는 건데, 20년을 했는데도 슈퍼 개미가 못 됐어요. 근데 저는 언젠가는 제가 슈퍼 개미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하는 건데, 저도 이제 그 이제 투자법에서 여러 가지지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기술로 하는 분,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하는 분, 가 투자하는 분, 그리고 뭐 선물 옵션 하시는 분, 저도 이것저것 다 시도도 해보고, 아, 그분들이 어떻게 돈 버는지는 다 이해하는데,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결국은 뭐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고, 재밌고 즐거운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참조용이다. 그리고 그,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됐고요. 어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나 보면은, 뉴스, 무디스, 미 정부 셧다운으로 1월 고용 목표, 지표 타격 가능성. 뭐, 다안 좋은 얘기네요. 크게 좋은 적은 없고, 덱스터 CJ&M 매각의 장중 상황까지. 저번 날에 있었던 일이죠. 한번 볼까요, 덱스터? 아, 덱스터 이거 좋아하는 기자 친구가 있는데. 요즘 제가 좋게 보는 섹터가 딱두 개인데, 하나는 지금 통신 개통 5G 쪽이고, 근데 이미 시세가 났어요. 지금 붙진 않아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면 빠져나오지 붙진 않아요. 아직은 시세가 안 나왔으면서 앞으로 한번 좀 뽑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미디어 쪽, 엔터 쪽. 뭐 종목으로는 여러 가지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뭐 엔터 회사들 여러 있죠. 다 아시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 중에 바닥에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산 것들은 펜엔터 좀 샀고, 사마네트웍스 샀고, SM 라이프 사이언스 샀고, 샀어. 덱스터를 내가 사실 저번 주 모임에서 이건 지금 사야 된다고 얘기 나왔는데, 사실 샀었으면 올랐는데, 이게 결과론적인 거예요. 알았나? 이게? 인수할지? 몰랐지? 어? 몰랐지? 시제니엄은 매각 설이구나, 매각. 매각이 아니라 매각 설이구나. 이거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랬다가 매각 설 무산되고 다시 내려가면은 그때 좀 봐서 물 빠지면 좀 사는 걸로. 이게 사실 주식은 이게 요령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식의 정답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시장이 바뀌어요. 또돈 버는 법도 바뀌고, 바뀌는 거에 맞춰서 내가 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쭉 읽어봤는데 별로 크게 중요한 거는 없어요. 읽어보긴 다 읽어봐. 뭐 뉴스들하고 이렇게 보는데, 야, 이거다 뭐 이런 거보다는 사실 힌터를 장 중에 시세에서 많이 봐요. 보면은 이게 장 움직임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한 20년 봤더니 이거 이제 빠질 만큼 빠졌네. 이쯤에서 좀 사면 되겠네 하는 것들도 좀 보이고, 뭐이 정도면 좀 팔아도 되겠네 하는 종목이 보이고, 그런 것들을 계속 샀다 팔았다 매매를 하면서 예, 수익을 이어갑니다. 증권사 직원이 보내준 뉴스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거는 장기 투자 외국인 저평가 한국 주식 수두룩. 그러나 한국이 저평가하다고 저평가돼 있다고 얘기 들고 보면, 근데 저도 동의해요. 지금 한국이 극심하게 저평가됐죠. 근데 저평가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저평가되냐면 꿈이 없어져야 돼. 근데 나라가 지금 사실 꿈이 없거든요. 지금 어려워요. 지금 뭐 좋은 얘기 안 나오죠. 특히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보면 매출은 안 늘었는데 매출 대비 고정비가 너무 늘었어요. 사실 그러면 투자하기는 안 좋죠. 그리고 이럴 때는 감세 정책 등으로 기업이 좀 활성화되는데 기업들이 많이 위축돼 있어요. 보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또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심리 상태로가 되게 위축돼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래서 지금이 더 괜찮은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남들이 위축돼 있을 때 사고 남들이 또 열광할 때 팔고 거꾸로 가야 이게 수익 내기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봤더니 오늘은 제가 매도한 종목은 디케이락을 팔았어요. 디케이락이 조금 있었는데 조금 요새 조금 조금 사요. 저는 종목이 이제는 종목이 몇 개야? 요새 뭐몇 개인지 세기도 좀 어려워. 제가 계좌를 되게 여러 개 쓰는데 종목이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뭐야? 한참에 하나면 안 차네?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네? 그래서, 뭐, 샀다가, 팔았다가 합니다. 샀다가, 팔았다가 해요. 지금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크게 성장이 나오면서 회사가 쭉쭉 좋아지는 건한 2, 3년 보유하면서, 4, 5배 또 수익 나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종목이 안 보이죠? 그런 게. 뭐 제가 하여튼 실력도 부족하겠지만은 예전 같이 그렇게 안 보여요. 제가 나중에 이제 제가 어떻게 수익을 냈었는지 어떻게 깨졌는지 얘기할 텐데 저는 이제 돈번 얘기 말고 또 깨진 얘기도 좋아합니다. 깨진 얘기 하면서 다음에 그러지 말자지 하면서 저한테 도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디케이락을 팔았어요. 조금 샀다 그냥 조금 팔았어요. 테이펙스도 조금 샀다 조금 팔았어요. 왜 팔았냐면 그냥 올라서 팔았어요. 근데 디케이락 같은 경우는 요즘 매매하기 되게 좋죠. 등락도 큰데 회사가 괜찮아요. 제가 이 회사 부산에 있는데 여러 번 갔는데 회사 되게 괜찮습니다. 회사 좋은 회사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막 엮였어요. 가스관 하면 가스관에 엮이고 조선 한번 불면은 조선에 또 엮이고 또 정치 테마에도 엮이고 그랬다가 지금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이런 거 이제 상단에서 붙으면 죽음이죠. 예, 근데 하단에서 쌀때 샀다가 좀 하면 좀 팔았다 하면서 또 물리면 다시 사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테이펙스도 그런 종목인데 사실은 지금 오늘 고민 많이 했는데 좀 사고 싶은 게 있어서 요거는 팔았고 오늘 산 종목이 그 KGETS. 제가 이제 가끔 한 번씩은 뭐 매매 없고 그런 날은 종목 이야기하고 가서 있었던 이야기하고 회사에 대한 이야기하고 근데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왜냐면 깊게는 몰라. 예전에는 한 종목 갖고도 뭐 굉장히 깊게 보고 열심히 하고 했는데 요새는 30, 40 종목이 됐고 뭐 10정도 줄었을 거고 그리고 투자하는데 그렇게 깊이까지 아는 것들이 중요한 때가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깊이 안 팝니다. 그리고 좀 요새는 주식 투자에 쏟는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요새 놀아요, 그냥 이제. 빨리 끝내놓고, 자전거 타러 나가고, 이제 뭐 여행도 가고. 이렇게 저 집중력을 안 합니다. 이거 오늘 좀 매수 걸어놨고. 자, 체결됐나? 조금 체결됐네. 조금 체결됐네. 자, 3,130원에 체결됐네. 이거 4,000원, 3,800원에서 자사주 샀다가 좀 물렸죠. 근데 회사 비즈니스가
이게 뭐 망하고 할수 있는 비즈니스는 아니기 때문에 KGTS 오늘 좀 살만한 타이밍에서 좀 샀고 어이 뭐야 소옥션 왜 이렇게 빠져 이거 아 이거 또 바닥에 샀는데 이거 도로 산 가격으로 내려왔네 이거 아 조금 수익이구나 내려가면 또 사죠 소옥션도 내려가면 더 살만한 회사기 때문에 우선 저는 그단막그 회사가 내릴 가치가 너무 없는 회사는 웬만하면 손을 안 대요. 왜냐면 제가 요즘 손만 대면 좀 물리기 때문에 물릴 거를 감안해서 더살 거를 생각해서 언젠가는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체력이 있는 회사만 삽니다. 그런 회사들만 선별해서 이제 그 제가 여러 군데 탐방 다니고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머릿속에 좀 데이터가 쌓였어요. 그래서 뭐 퇴출되는 회사도 있고 제 머릿속에서 아이 회사는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빼는 회사도 있고 다시 또 들어오는 회사도 있고 테이펙스 같은 회사는 얼마 전에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회사고 얼마나 아니지 이것도 한 1년 넘었네 그리고 오늘 또 주문 넣은 게 이마트 밑에 좀 깔았고요 이마트는 이마트 얘기하면 이마트만 가지고도 이거 방송 몇 회분 나오겠다. 이마트는 회사가 크니까. 근데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그 유통업계에서는 이마트가 다 승리할 거라고 봐요. 편의점도 그렇고, 결국은. 지금 보면은 실적이 나오죠. 이번에 가이던스, 4분기 가이던스는 좀 빠졌어요. 영업이익에서 8% 줄었는데 전 영업이익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매출이 유통업계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쿠팡하고 유메푸가 지금 적자 보면서도 매출 늘리는데 급급한 이유가 매출에만 온 힘을 썼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뭘 아시는 거예요. 그 오너분들이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 중요하긴 한데 매출이 더 중요해요. 우선은 시장을 장악해야 아마존 같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존이 보여줬죠. 지금 뭐 꾸준히 매출 잘 늘고 있어요. 근데 이마트는 지금 꽤 규모가 크지만 쪼그라드는 상태고 버린 카드에 내가 볼 때는 신세계 그룹 내에서는 그리고 트레이더스하고 온라인 이마트 24가 이제 점점점 커질 거고 결국은 서로 매출을 그 잡아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마트는 자체는 줄면서 트레이더스하고 다른 쪽이 이제 커버를 하는데 4분기 영업이익이 좀 빠졌는데 매출이 받쳐주면 근데 매출도 그러네 좀 이러면 조금 매출이 저거 빠졌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20만 원 깨질 때 이제 우리 회의할 때 말씀드렸더니 발표를 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면은 다시 좀 매수할 가격대가 왔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그 슈퍼개미 선생님,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최저임금하고 주 52시간 때문에 이익에 대한 우려로 빠지는 영향도 많이 있을 거다. 좀더 지켜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적극 동의하고 아주 맞는 말씀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어느 정도 가격대가 오면 사고, 이마트를 가지고 또 가지고, 우리는 전업투자자니까 평생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기본 베이스는 좀 끌고 가되 그 매매를 계속 자주 합니다. 매매를 해서 그 보면은 제가 이거 그 카페 어떤 그 투자 부동산 카페에서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16만 원에 완전 진짜 바닥에서 했죠. 그리고 32만까지 딱두배 올랐는데 두배 올라갈 동안 그냥 끌고 간게 아니라 한 25만 원 전까지는 끌고 가다가 그 뒤로는 계속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고 다시 이제 바닥거리인데 저는 다시 이제 또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더 빠지면 더 사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마트 주문 넣었는데 뭐 체결 됐다 됐네. 19만 원에 체결됐고 18만 9,500원에 좀 체결됐네. 됐고 좀 모아가면 될것 같아요. 다른 거 오늘 수익 난 것들 갖다가 팔아서 사고. 이게 뭐 장을 맞춰가지고 상승장에서 싹 빠졌다가, 그러니까 폭락하기 전에 싹 뺐다가 폭락한 다음에 뭐다 사고, 그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게 맞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운적인 요소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 많이 먹고, 떨어질 때 덜까지 있는 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재산이 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는 아직 살 때라고 봐요. 지금. 그 코스닥이고 코스피고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퇴출될 사람들도 퇴출 많이 됐고, 이렇게 한번 바람이 불면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안 좋게 보는 분들은 나라 경제가 너무 안 좋게 보이니까, 몸체 주변에서 괜찮냐, 너무 뭐 힘들다,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인데, 주식시장은 빨라요. 저는 이게 다 반영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때다. 오히려 편안해. 저 지금은 편안합니다. 오히려 좀 우주의 기운이 느껴져요. 우주의 기운. 상승할 수 있는 우주의 기운. 이게 제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지켜봐야 아는데, 이제 경험이죠.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럴 때다 팔고, 이제 뭐 무서워하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꾸로 가야 돼요. 대중들하고. 대중들하고 거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지, 똑같이 가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 오늘 제가 볼땐뭐 이야기가 많았는데 벌써 이거 17분이나 됐네. 이거 얘기하다 보면 얘기 길어요. 제가 보면 장중에 매매 있는 거를 제가 복귀 차원에서 복귀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할거 없는 날이나 너무 뭐 심심한 날은 제가 예전에 뭐 있었던 일이라든지 저 투자에 대한 생각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그 주식쟁이긴 한데 부동산도 하고 채권도 하고 이것저것 뭐돈 되는 건다 해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방송이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이거를 나중에 저희 자녀들이 보면서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혹시 이거를 뭐 대중들이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도움되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이제 꾸준히 한번 뭐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아, 그럼 들어가세요!